부모님이 또 평양사세요. 아. 시집은 이제 평양사시고. 그럼 만우이고요. 만우 그럼 언제 하나씩. 어떻게 헤어졌었습니까? 얘하고요? 네. 얘하고는 이제 아니구나. 예, 사변 전에요. 네. 음? 저기서 이제 평강 있다가요. 네. 월남했어요. 아, 그럼 한 35년 만에 만난 거죠? 35년이 넘었죠. 아, 지가 네. 9살에 헤어져서 지금 46이에요. 46이지? 네. 근데 5살인 내가 생각했어. 형님 몇이에요 지금? 나 56이다. 56이야? 나 57쯤 된 줄 알았어요. 그렇지? 네. 너야 너 다는 모르니? 병선이 병에 모르니? 있니? 네. 내가 다 냈어. 거기다. 병에 병선이 병에 병다리 병수. 네, 지금 KBS 본관 중앙홀에서도 형과 아우가 만나시면서 얼싸안고 부둥켜 우시는 장면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그러면은 더 많은 가족을 또 만나게 해드려야죠. 김상준 아나운서 한 분 한 분 또 소개를 해주세요. 네, 14,188번입니다. 백창복 씨가 큰아버지 백학순, 큰어머니 성명 모르고 큰형 백창기 씨 찾습니다. 큰 집은 8.15 해방 후 일본에서 나와서 인천에서 살았고 작은 집은 서울 창동에서 살았습니다. 14,188번이었습니다. 14,197번 한경숙 씨, 한북 경성군 주남면 소요동의 고향, 아버지 한현구, 어머니 이채옥 씨, 오빠 장철 씨, 동생 한대승 경자 흥서, 오빠는 입천장에 덧니가 있다고요. 14,197번이었습니다. 14,201번 이인순 씨, 동생 이명자 권영 씨 찾습니다. 유교 당시 부모님은 아현동에서 돌아가시고 오빠 언니와 함께 장단 할아버지께 있다가 시경 여순경에게 맡겼는데 어느 고아원으로 보낸 후에 소식이 끊겼습니다. 14,201번이었습니다. 14,203번 정선모 씨, 황해도 평산군 저가면 신남유 솔모루가 고향, 여동생 옥순, 남동생 경모, 유교 때 남동생은 남촌읍에서 헤어졌고 여동생 눈 밑에 전변 자국이 있습니다. 남동생 오른 손목이 부러져 구부러졌고 여동생은 8.15 후 솔모루에서 연안읍에 살았습니다. 14,203번이었습니다. 14,211번 양홍석 씨, 창희 씨가 형 양영석 씨 찾습니다. 6.25 때 마포구 서강에서 살다가 헤어졌고 큰형 양원석은 당시 아현동에서 살았습니다. 14,211번입니다. 14,212번 명인숙 씨, 평북 영변군 용산면 용현리가 고향, 남동생 계식 명중식 씨, 여동생 명화숙 씨, 해방 후 월남한 후에 소식이 없고 남동생과 아버지는 대동강 폭격 당시에 헤어졌습니다. 14,212번이었습니다. 14,214번 최순, 최병식, 남동생 장익성 씨가 어머니 장영숙 씨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부산을 거쳐 대구 수창동에서 살다가 경북 달성군 다사면 철동역 정지광 씨댁에 휴양 중에 헤어졌습니다. 키가 작고 목에 흉터가 있습니다. 14,214번이었습니다. 14,215번 조인혜 씨, 평양시 사동 문수리가 고향, 여동생 인선, 남동생 성호, 성춘, 아버지 성함은 조홍전 씨, 피난 오던 중에 집안 친척이 보았다고요. 동생 주소는 평남 강동군 청룡면 이몽리 신천입니다. 14,215번이었습니다. 다음에 14,022번 조순희 씨, 전남 전주 세원이 고향, 남동생 순철, 이철, 여동생 숙자, 해방 직후 전주에서 헤어졌고 어머니는 동생들을 데리고 개가했습니다. 14,022번이었습니다. 14,218번 김명희 씨, 김창섭 씨가 고향은 함남 고원군 고원면 하광탄리, 할아버지 김영환 씨, 작은아버지 고모 이름을 모릅니다. 고모와 작은아버지는 일사후퇴 때 강원도 속초시로 월남했을 거라고 추측하고요. 14,218번입니다. 14,200번 정재목 씨, 황해도 황주 도자면 대성리 변촌이 고향, 형 정재숙, 조카 정석환, 영환 씨, 장인 오등용 씨, 고모 오정녀 씨, 일사후퇴 때 형의 처가 친정에 들렀다가 피난가리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아버지 성함은 정창규 씨, 황해도 황주 도자면이 고향, 14,200번이었습니다. 14,194번 이명희 씨, 이춘자 씨가 언니 이은자 씨 찾습니다. 전농동 구은자 씨라는 분이 며칠 전에 전화를 하셨다고요. 전주에서 어머니 사망 후에 경기도 연천 냉정류로 이사 와서 먼촌 언니 집에 갔다가 집을 나간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아버지 성함은 이병용 씨, 고향은 강원도 철원군 동성면, 14,194번이었습니다. 14,205번 이덕실 씨가 아버지 이관도 씨, 어머니 최상화 씨, 동생 덕희, 태전, 덕화, 태균, 덕주, 복덕 씨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헤어졌고 사리원에서 본 사람이 있다고요. 아버지 이관도 씨가 총에 맞았다고 합니다. 14,205번이었습니다. 14,220번 강경호, 강축덕 씨가 큰누나 영희 씨, 일명 기령, 작은누나 영애 씨, 외삼촌 이창옥 씨, 누나들은 46년 철원에서 헤어졌습니다. 중국 광희동의 고향, 14,220번이었습니다. 14,238번 김덕원 씨, 황해도 원일군 장현면 윤리가 고향, 아버지 김종태, 어머니 박근서,
큰 누나 덕신, 작은 누나 덕수, 여동생 덕희, 남동생 덕영, 일사호태 때 옹진까지 와서 배 타고 떠날 때 부모들은 배를 타지 못해서 헤어졌습니다. 아버지 귀 뒤에 큰 혹이 있다고요. 14,238번이었습니다. 14,012번 최정옥 씨, 고향은 대전, 큰오빠 영동, 작은오빠 영태, 조카 옥화, 형부정 씨, 비난 중에 헤어졌는데 대전역 앞에서 철물점을 경영했습니다. 14,012번이었습니다. 14,146번 이원복 씨, 아명은 작은 년이라고, 황해도 해주시 구제동의 고향, 아버지 이창호 씨, 어머니 김 씨, 오빠 원화 원복, 언니 원재, 동생 원신, 고향에서 서울 가해동 고향 아주머니 집으로 양녀를 입양했습니다. 큰오빠와 언니는 해방 전 화약공장에 근무를 했고, 아버지는 두부공장을 경영했고, 어머니는 눈 밑에 점이 있습니다. 14,146번이었습니다. 14,232번 오숙자 씨, 고향은 원산, 오빠 오봉환 씨 찾습니다. 8.15 해방 후 월남했고, 동생은 나중에 월남했는데 아버지 오태근 씨가 원산에서 한의원을 경영했습니다. 14,232번입니다. 14,202번 남수환 씨, 경기도 양주가 고향, 오천당숙 남순희, 육천영 상옥, 육천동생 상길상천, 희수근숙 안자 함께 찾습니다. 6.25 때 오천당숙은 공직에 있다가 납치당했고, 중구 정동 이화여고 후문 앞에서 페인트 상회를 경영했습니다. 14,202번. 14,204번 박고매 씨, 강원도 고성군 고성면 서리가 고향, 박예수 씨 찾습니다. 해방 후 단신으로 올라맸는데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 서리에서 헤어졌고, 당시 사촌 오빠가 낮은 역장을 지냈습니다. 아버지 성함은 박미봉 씨. 14,204번입니다. 14,206번 김홍정 씨, 고향은 평남 개천군 중남면 용원리, 김홍두 씨 찾습니다. 중학교 때 군대를 갔는데 6.25와 14호태 때 피난했는데, 아버지 김영각 씨, 어머니는 김육성 씨, 삼촌 김명각 씨, 큰언니 홍실, 작은언니 홍열 씨입니다. 14,206번이었습니다. 14,236번 염봉주화 씨, 고향 함남 의원군 남성면, 언니 증섬, 동생 초금, 오빠 승혁 씨, 14호태 때 강원도 속초에서 헤어졌고 당시 임신 3개월이었다고요. 14,236번입니다. 14,229번 최창복 씨, 경남 양산군 장안면 월내리가 고향, 형 유복 씨, 동생 인복 씨, 조카 김혜자 씨, 형은 일본에서 해방과 동시에 귀국했고, 동생은 63년 1월 강원도 양구 군인관사에서 헤어졌습니다. 큰 조카는 경남 양산군 물군면 화재리에서 헤어졌고요. 14,229번이었습니다. 14,239번 양재문 씨, 황해도 평산군 안성면 더감리가 고향, 형 재호, 조카 도석, 고종사촌 옥창길, 옥진길, 48년쯤 월남해가지고 인천에서 거주하다가 53년쯤 백마장에서 거주하다가 행방불명됐다고 생질이 말했다고요. 14,239번이었습니다. 14,241번 황보경 씨, 황해도 소안군 율계면 수동리가 고향, 형 보현 씨, 형 황보현 씨, 사촌동생 황보덕성 씨, 6.25 당시 월남 진주체에 8교육대에 입대했다가 제대해서 귀향 중 대구군방에서 헤어졌습니다. 14,241번이었습니다. 14,242번 주병환 씨, 함남 홍원군 삼호면이 고향, 형 주인환 씨, 주창환 씨, 6.25 당시 제주도 장병대기소에서 헤어졌다고요. 14,242번이었습니다. 14,250번 이연엽 씨가 형 이시무, 조카 광일 씨, 14호태 때 헤어졌는데 서울 서대문구 한천규 씨 집에서 헤어졌습니다. 고향은 황해도 금천군 우봉면. 14,250번이었습니다. 14,251번 안대범 씨, 평안도 맹산면 맹산군 애저면 선자리가 고향, 아버지 안근농 씨, 어머니 함소조, 남동생 안대사, 여동생 안대자, 14호태 때 집에 다녀온다고 한 후에 소식 없고, 국군이 평양 입성할 때 아버지는 군인을 따라서 고향으로 들어갔고 아들은 남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방에서도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잠시 춘천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춘천 나와주세요. 네, 춘천 168번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심도분 씨가 이름 모를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14호태 때 이웃 아주머니가 업고 피난을 나가다가 홍천 산마치 고개에서 폭격으로 헤어졌는데 당시 아들이 생후 5개월이었다고 합니다. 강원도 원주가 고향입니다. 춘천 168번이었습니다. 다음 춘천 215번 장지석 씨가
부인 김보패, 아들 장승걸, 승모 승지 씨 찾고 있습니다. 일사 후퇴 때 사리원에서 헤어졌는데 고향이 평남 성천군 영천명 송강입니다. 춘천 215번이었습니다. 다음 춘천 220번 정간난 씨가 큰오빠 정덕희, 작은오빠 태순, 또 아버지 낙현, 여동생 순예 씨 찾고 있습니다. 6.25 직전 인천으로 남의 집에 아이 보러 갔다가 헤어졌는데 큰오빠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고 아버지는 귀가 잘 안 들린다고요. 고향이 경기도 장단군 장단면 고량포였습니다. 춘천 220번이었습니다. 다음 춘천 230번 최의준 씨가 형 최호준, 조카 홍엽, 당숙 명기, 순기, 준기, 육촌동생 한진, 광진 씨 찾고 있습니다. 최광진 씨는 해방 후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성함이 최성기, 어머니 성함이 문길자 씨였습니다. 춘천 230번이었습니다. 다음 평남 대동군 용산면 조전이가 고향인 조영택 씨가 형 조병택, 아버지 조재숙, 사촌형 문택 씨, 어머니 노 씨 찾고 있습니다. 일사 후퇴 때 사리원에서 헤어졌는데 본인은 한국군에 입대를 했었다고요. 고향이 평남 대동군 용산면 조천입니다. 춘천 239번이었습니다. 다음 춘천 250 금화군 창도면 서현이가 고향이신 송을경 씨가 아들 박성준, 성구, 성태 씨 찾고 있습니다. 6.25 때 아들을 집에 놔두고 밭일을 하러 나왔다가 춘천으로 내려와서 신동 수용소에 있다가 헤어졌다고 합니다. 춘천 250번이었습니다. 다음 평남 평원군 놀이면이 고향인 김건호 씨가 남동생 김건진, 딸 영옥, 부인 서정숙 씨 찾고 있습니다. 6.25 때 서대문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춘천 254번이었습니다. 춘천 256번 아버지 이봉순, 어머니 김종순 씨가 아들 이상열 씨 찾고 있습니다. 인천시 화수동 140번지에서 살았는데 6.25 당시 21살 때 군에 입대해서 행방불명이 됐다고 합니다. 고향이 수원시 반월면 월안면입니다. 춘천 256번이었습니다. 다음 이자월 씨, 고향이 김화군 창도면 득사리 앵갱골인데요. 동생 섭섭이, 태원, 형부 신재경, 고종사촌 하일 씨 찾고 있습니다. 동생 섭섭이는 철원 영업집으로 시집을 왔다고 하는데 형부는 창도면 부면장을 지냈고 하열 씨는 서울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춘천 263번이었습니다. 다음 춘천 271번 어머니 김순덕 씨가 아들 문정덕, 딸 순난 씨, 순애 씨라고도 합니다. 동생 문종범 씨 함께 살고 있는데 6.25 때 문정덕 씨는 의용군에 끌려가고 순난 씨는 남춘천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고향이 강원도 춘성군 신동면 8밀인데요. 춘천 271번이었습니다. 다음 춘천 273번 손만수 씨가 누님 손복길 씨를 찾고 있습니다. 헤어질 때 엿을 넣은 함지박과 지팡이를 들고 나갔는데 25살 때 원주역 기차에서 헤어졌다고요. 동생들 이름이 만수, 연수, 복수, 복년대. 고향이 강원도 인제군 기림면 정자동이라고 합니다. 춘천 273번이었습니다. 다음 박종직 씨가 누나 민옥고 씨 찾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성군 서면에서 살았는데 6.25 때 여주 광판리에서 7살 때 헤어졌다고 합니다. 강원도 춘천시 신동 3통 5반이 고향입니다. 춘천 274번이었습니다. 다음 박병호 씨가 누님 박보배, 사촌형 박성혜, 사촌동생 박치호, 박정호, 처제 강현옥 씨 찾고 있습니다. 1947년 3월 강원도 통천군 임남면 능월리 대부지에서 식구와 살다가 먼저 월남한 후 소식이 도절됐는데 처제 강현옥 씨, 애명으로는 어긴순이라고 하는데 한의원 이두만 씨의 만며느리 갖고 6.25 때 강릉으로 월남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강원도 회양군 내금강면 신풍리가 고향입니다. 춘천 276번이었습니다. 다음 박정혜 씨가 큰동생 박순일, 작은동생 박청길 씨 찾고 있습니다. 6.25 때 강원도 양구면 월명리에서 살았고 당시 순일이는 10살, 청길은 6살, 누나가 친척집에 다녀온 후 찾아가 보니까 7사단 5연대 군인이 청길을 데려갔다고 합니다. 고향이 강원도 양구군 양구면 월명리입니다. 춘천 280번이었습니다. 다음 고향이 철원군 동성면 오동리이신 임덕준 씨가 동생 임세진, 외삼촌 유인철 씨 찾고 있습니다. 산길에서 모친이 돌아가셨고 용인 고아원에서 오류동 고아원으로 갔고 대변 볼 때 항문에 아프고 탈장 현상이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부친이 6.25 때 기관청으로 철원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춘천 284번이었습니다. 동생 송선규 씨, 고향이 평남 강서군 적성면 곡산인데요. 형 송한규, 동생 능규, 만규 씨 찾고 있습니다. 군입대 관계로 군산서 만났다가 헤어졌는데 돌아가신 아버지 성함이 송희전 씨라고요. 춘천 289번이었습니다. 다음 춘천 292번
이봉국 씨 고향이 강원도 화천군 화천면 신흥리인데 처조카 딸 고정자 씨 찾고 있습니다. 6.25사변 때 고모부와 피난 중에 남대문 수용소에서 7살 때 헤어졌다고요. 어머니가 폭격을 맞아서 사망을 하셨고 아버지 고순봉 씨는 행방불명이 됐다고 합니다. 춘천 292번이었습니다. 다음 춘천 295번 백음자 씨가 작은 어머니 조금순, 사촌 동생 배은자, 어머니 이름을 모르는데 찾고 있습니다. 6.25 때 작은 아버지는 납치됐고 작은 엄마, 사촌 동생, 은자 이렇게 셋이 미군 트럭을 타고 가평까지 피난을 해서 백음자 씨는 춘천에 양녀로 맡긴 후 소식이 두절됐다고요. 고향이 금화 가당동입니다. 춘천 295번이었습니다. 다음 김동원 씨 가명으로는 성인이라고 부르는데 여동생 김동월, 추월, 명월, 남동생 동은, 사촌 동근, 동엽 씨 찾고 있습니다. 일사 후퇴 때 평양 선교리에서 헤어졌고 사촌 동엽은 황해도 사리원에서 보았다고 합니다. 미혼에서 도자기업을 하다가 읍내에서 직조업을 했기도 했다고요. 고향이 평남 개천군 북면 용동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김용선, 어머니 이름이 김순길 씨입니다. 춘천 296번이었습니다. 다음 이관흥 씨가 동생 이홍 씨, 덕웅 씨, 이보궁, 생질 문걸 씨, 사촌 동생 이완음 씨 찾고 있습니다. 6.25 나던 해 8월 14일에 인민군의 강제 징용으로 헤어졌다고요. 이홍 씨 무릎에 까만 점이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고향이 평남 용강군 용강면 초산인데 춘천 298번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춘천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텔레비전 화면을 지켜보시거나 또 라디오를 들으실 때 어디에 몇 번인가를 정확히 아셔야 가족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청주로 넘겨보겠습니다. 청주방송 나와주세요. 네, 여기 청주입니다. 네, 청주방송 스튜디오에도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 334번부터입니다. 이명호 씨가 부인 장세림 씨, 딸 이순희 씨를 찾고 있는데요. 인천 화수동에 살았으나 6.25 후에 52년 9월 17일 인천역에서 헤어진 후 본인은 포로 수용소에서 나와보니까 행방불명되셨다고 합니다. 청주 334번이었습니다. 김영순 씨가 남동생 김길수 씨, 진갑 씨, 등용 씨, 아버님 김성춘 씨, 김영복 씨는 오빠 김영복 씨는 사망하셨다고요. 괴산군 연풍면에서 살았지만은 김길수 씨는 6.25 후에 생활고로 면장이 충주 고아원에 보낸 후에 소식을 모릅니다. 김영복 씨의 특징은 엄지 손가락이 작두에 잘렸습니다. 청주 286번이었습니다. 다음 신동아 씨가 동생 신동식 씨, 동삼 씨, 동호 씨를 찾고 여동생 신정옥 씨를 찾고 있습니다. 본적은 경기도 개풍군 상도면 풍천리 일사후퇴 때 임진강에서 동생들을 먼저 건너 보내고 본인은 다음 날 건넜으나 못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신원철 씨입니다. 청주 346번이었습니다. 다음 김진영 씨가 사촌 동생 김진수 씨, 큰동생 진우 씨, 큰아버님 김홍식 씨는 사망하셨고요. 큰어머님은 염이쁜 씨입니다. 강원도 회양군 화북면 초일리가 고향인데 8.15 전에 헤어졌다가 8.15 후에 고향에 갔으나 이남으로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청주 348번이었습니다. 다음 어머니 한은재 씨고요. 여동생은 선숙 씨, 선웅 씨인데 언니 최선행 씨를 찾고 있습니다. 고향은 평남 당산입니다. 일사 후퇴 시에 충남 예산 피난민 수용소에서 헤어져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청주 349번이었습니다. 청주 350번 최재관 씨가 부인 김희순 씨 아들 최진식 씨를 찾습니다. 강원도 호양 선왕당에서 살았고 본인은 청주 부친댁에 왔다가 6.25 직후 고향에 가보니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다음 청주 344번입니다. 현영애 씨 어머니는 장소녀 씨고요. 언니 현순애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풍천 사계동에서 살았으나 언니는 6.25 전에 먼저 월남하고 본인은 일사 후퇴 때 월남하고 8720번에서 29번 사이에 서울에서 지난 7월 4일 11시경에 방송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청주 321번입니다. 권호군 씨가 딸 권정자 씨를 찾습니다. 청주시 서문동 제방 밑에서 살다가 국민학교 3학년 말 봄방학 때 도경 소방과장 성낙현 씨한테 놀러 갔다가 1개월 후 6.25로 행방불명됐습니다. 부친은 당시 도청 서무과에 근무했습니다. 청주 245번입니다. 동생 김창석 씨, 어머니는 변자선 씨고요. 형 김홍석 씨를 찾습니다. 평안도 어느 광산에서 살다가 해방 전에 김홍석 씨가 내려오고 동생 김창석 씨는 해방 후에 내려왔습니다. 김홍석 씨는 6.25 전에 대전 7사단에 입대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김희수 씨입니다. 청주 6502번입니다. 정순창 씨가 아버님을 찾습니다. 성함을 모르시는데요. 6.25 때 어머니와 같이 피난 나오다가 괴산 불정 창산리에서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12살 때 아버지가 찾으러 갔는데 양자집에 있겠다고 해서 헤어지고 13살에 이름을 지었고요. 머리에는 파편 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청주 250번입니다. 오빠 박정옥 씨와 동생 착하게 씨가 동생 박종순 씨를 찾고 있는데요. 고향은 충북 청원군 가덕면 명암리입니다. 49년 서울 마포로 출가한 후 6.25로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청주 250번이었습니다. 다음 애명은 전목인 이명순 씨, 이종필 씨, 남필 씨, 성화 씨, 병일 씨는 아버님입니다. 이분들이 오빠 이덕화 씨를 찾고 있는데요. 고향은 강원도 화천입니다. 8.15 후에 경기도 가평에서 살다가 6.25로 청원군 현도국민학교에서 피난종에 헤어졌습니다. 청주 268번이었습니다. 부모님 박목준 씨는 사망하셨고요. 강완래 씨 이렇게 두 분 부모님 그리고 딸 박정아 씨 정자라고도 하는데요. 아들 박정갑 씨, 창선 씨, 동생 강목석 씨, 그 남편은 김호준 씨입니다. 이질 김충호 씨, 동생 강보부 씨를 찾습니다. 평남 안주군 입성면 기산리에서 남편은 명티갑 탄광 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8.15 후에 월남했는데 가족은 일사후퇴시 월남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청주 283번입니다. 다음 윤미중 씨가 오빠 윤집중 씨, 언니 채중 씨, 동생 귀중 씨, 관중 씨를 찾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묘장면 독금리에 살다가 본인은 모내기 하다가 월남을 했습니다. 당시 윤집중 씨는 국민학교 교감으로 재직하셨는데요. 청주 270번이었습니다. 다음 노경숙 씨, 김경숙 씨가 동생 노상철 씨를 찾고 있습니다. 노상철 씨를 찾고 있습니다. 고향은 모르고 충북 육아원에서 6.25 당시에 동생과 같이 생활하다가 동생은 3년 후에 양자로 간 후 소식이 없습니다. 특징은 얼굴에 흉터가 났고요. 누나를 찾는 방송을 보신 듯하다고 합니다. 자세히 번호는 모르시고요. 청주 279번이었습니다. 네, 정연희 씨가 딸 김주월 씨를 찾습니다. 6.25 때 천안군 입장면 덕정리에서 헤어졌는데요. 청주 289번입니다. 다음에 박춘호 씨가 부모님과 형 누님을 찾습니다. 성함은 모르시고 동생은 박춘만, 또 한 분은 춘산 씨라고 합니다. 8.15 해방 후 큰아버님과 월남하셨고 6.25 전까지는 춘천서 살았습니다. 7월 4일 6시경에 서울서 찾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북 주울 온천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청주 330번이었습니다. 다음 임길순 씨, 서학권 씨가 아버지 임용희 씨, 어머니 최 씨, 동생 임길선 씨를 찾습니다. 강원도 백마태에서 살다가 해방 후 본인은 결혼해서 월남을 했습니다. 청주 327번이었습니다. 다음 박영원, 영걸 씨, 아버님 성함은 박명준, 어머니는 이봉예 씨고요. 여동생 박순의 남동생 박영복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서흥군 구포면 자장리가 본적이고 해방 이듬해 황주 약혼자에게 보낸 후 6.25로 행방불명됐습니다. 청주 340번이었습니다. 김유득 씨가 남동생 김승찬 씨, 여동생 김계월 씨, 김도아 씨를 찾습니다. 한남 단천군 단천읍에서 살다가 여동생 김계월 씨는 장유복 씨에게 출가한 후 월남했다는 소식만 들었고요. 6.25로 소식이 두절됐습니다. 그때 본인은 만주에 있었다고 합니다. 청주 188번이었습니다. 네. 네, 청주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에 계신 분 가운데서 혹시 청주에 나오신 분이 우리 가족이 아닌가 하고 궁금하신 분들 서울로 전화 주세요. 저희가 또 청주하고 연결을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전화는 783국에 6781번과 783국에 5592번 두 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구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대구 방송국 나와주세요. 네, 대구입니다. 대구는 201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구 201번. 동생 봉복실 씨가 아버지 봉종섭 씨, 어머니 박 씨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빠 봉두산 씨, 사촌 여동생 봉복순 씨를 찾고 있습니다. 평안남도 강동구 산북면 송가리에서 먼저 월남한 후에 생사를 모른다고 합니다. 대구 201번이었습니다. 대구 202번, 동생 전복원 씨, 그리고 아들 전무웅 씨. 아들 전무웅 씨는 일본 이름이 다케오십니다. 형님 전덕원 씨를 찾습니다. 8.15 전 청진시 수남동 삼릉 미쓰비시 재련소 사택에서 살다가 소련군이 진입할 때 월남했다고 합니다. 대구 202번이었습니다. 대구 440번, 아들 장금식 씨가 어머니 그리고 형님 성명을 전혀 모릅니다. 고향은 충청북도 단양이고 6.25 전 아버지는 별세하셨고 어머니와 형은 제천역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대구 440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456번, 오빠 이영호 씨, 사촌 이동우 이태분, 그리고 엄마 이위갑 씨가 딸 미스고양을 찾습니다. 원래 이름은 이광자 씨였습니다만은 양녀로 감으로서 박광자 씨로 불린다고 합니다. 의성 무능 큰 집에서 9살 때 상주 조씨 집에 양녀로 간 후에 6.25 때 대구 피난 와서 정우 이모 집에서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대구 456번이었습니다. 대구 513번, 이춘자 씨가 오빠 여동생 성명을 모릅니다. 그리고 고향은 경기도 소사며 6.25 때 모친이 가출했고 부친은 병 중에 삼남매와 작은 집으로 갔고 삼남매가 빈 집에서 헤어졌습니다. 오빠 엉덩이에 화상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대구 513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조금 들어주시죠. 대구 659번 김상순 씨가 여동생 김상순 씨를 찾습니다.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8살 때 수양딸로 갔고 청도 납닥파우로 이사간 후에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 김재식 씨는 일본에서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헤어진 곳은 경상남도 산천군 상비량리라고 합니다. 대구 659번이었습니다. 대구 571번 이맹조 씨가 형님 이맹우 재우 씨를 찾습니다. 이재우 씨는 비산 이동해서 강원도로 나갔고 이맹우 씨는 40년 전 일본으로 갔을 때 헤어졌다고 합니다. 대구 571번이었습니다. 대구 601번 이금옥 씨 일명 도시꼬 씨가 오빠 언니 전부 이름을 모릅니다. 일본에서 동거하다가 본인은 이 시집에 양녀로 가서 먼저 귀국 후에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오빠 눈썹 뒤쪽에 검은 점이 있다고 합니다. 대구 601번이었습니다. 대구 620번 송영근 씨가 아버지 송성유 씨, 어머니 김은복 씨, 여동생 송용옥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시 사립원에서 폭격당해서 혼자 월남을 했다고 합니다. 고향은 평양시 윤리가 고향입니다. 대구 620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640번 구분연 씨가 동생 구근연 씨를 찾습니다. 해방 후 5살 때 조실부모했고 구포다리 건너 김시댁 수양딸로 갔고 6.25 때 부산으로 왔다는 소식이 있은 후에 서로가 생사를 모른다고 합니다. 대구 640번이었습니다. 대구 643번 배윤희 씨가 어머니 성함을 모릅니다. 나이는 63살 가량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살 때 서울에서 헤어져서 22살 때 서울 충정로 삼가 작은 집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일사 후퇴 시 피난 도중에 아버지가 헤어졌다가 서울 오리동 고아원에서 아버지는 찾았다고 합니다. 대구 643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650번 일사 후퇴 때 헤어졌고 고향은 평안남도 강동군 원탄군 후남리가 고향입니다. 이용관 씨가 아버지 이영준 씨, 어머니 장양자 씨, 형님 이용갑, 용진, 용건 씨를 찾습니다. 대구 650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652번 최경목 씨가 아버지 최병직 씨, 어머니 김광월 씨 사망하셨습니다. 여동생은 최경옥, 춘자, 최길자 씨입니다. 일사 후퇴 시 진남포 항구에서 배를 타르고 나왔다가 헤어졌다고 합니다. 외삼촌 이름은 김대덕 씨입니다. 대구 652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658번 안형필 씨가 삼촌 안창화, 숙모 김원비, 사촌 안종필, 월필, 광자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사리원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고향은 황해도 사리원입니다. 대구 658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656번 조성화 씨가 오빠 조남재, 언니 조성녀, 형부 이경순 씨, 조카 이영범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시 사리원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고향은 황해도 봉산군입니다. 656번이었습니다. 다음 662번 방서갑 씨가 동생 방서칠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시 해주 방면으로 갔다가 동생과 부모님과 헤어진 후에 혼자 월남을 했습니다. 고향은 황해도 황주군 청령면 침천이라고 합니다. 대구 662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651번 이용관 씨가 외삼촌 나이와 이름을 모릅니다. 외숙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사촌 형은 장은석 씨라고 합니다. 고모 친정은 순천이고 이름은 장양자 씨입니다. 강동 고모집에서 하루 자고 나왔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대구 651번입니다. 다음 대구 663번 김도섭 씨 고향은 평양 서성 오리입니다. 형 김경섭 씨, 남동생 인섭, 형섭, 여동생 옥순, 옥실, 그리고 부인은 박창옥 여사입니다. 딸 김영애 씨를 함께 찾습니다. 일사 후퇴 시 헤어졌고 찾는 분은 김도섭 씨입니다. 대구 663번이었습니다. 앉아주시고 대구 664번 고향은 경북 의성군 누나 구인호 씨가 아버지 구경회 씨, 남동생 구인덕 씨를 찾습니다. 아버지 구경회 씨는 약 15년 전 부산 수정동에 거주한 사실이 있고 남동생 구인덕 씨는 6.25 때 피난 시절 울산 큰 집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대구 664번이었습니다. 대구 666번 이덕삼 씨가 삼촌 이유식 그리고 동생 이덕규 씨를 찾습니다. 삼촌은 8.15 해방 3년 전 월남을 했고 동생 이덕규 씨는 이북에 두고 6.25 때 혼자 월남했다고 합니다. 대구 666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668번 유용철 씨가 아버지 유승원, 어머니 이름은 박큰애기 씨입니다. 그리고 형 용운, 용수, 여동생 옥희, 형수 이춘자 씨, 조카 장손 운바위를 찾습니다. 1950년 10월경 아오지 탄광에서 탈출했고 고향에 나와보니 모두 납치돼서 행방불명이 됐다고 합니다. 당시 유용철 씨는 단천 운전사무소 기관사로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대구 668번이었습니다. 대구 672번 김옥주 씨가 사촌언니 김옥년, 사촌형부 장기복 씨, 그리고 사촌언니 옥선, 사촌오빠 김위종, 풍종 씨를 찾습니다.
형부는 일제시 미술교사를 했고 큰아버지는 안동 김씨였으며 장기복 씨 주소는 평안북도 성천군 남면 매호곡의 약수터 부근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큰아버지는 신유주 은행에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대구 672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675번 오빠 최상수 씨 언니 점현 씨가 여동생 최덕순 씨를 찾습니다. 본적은 경상북도 선산군 고화면 오롤입니다. 일찍 어머니를 잃고 조부모 삼촌 숙모 밑에서 살다가 5살 때 남의 집 양목과 외관 사이로 기어가고 있습니다. 친척 할머니가 데려다 주었는데 6.25 이후에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대구 675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677번 이지태 씨가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 형은 성명과 나이를 모릅니다. 동생은 이진태 씨로 알고 있습니다. 해방 전 놀러 나와서 기차 타는 바람에 집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때 나이는 6살이었습니다. 서울역 근처에 두 정거장 부근에 살은 것 같다고 기억이 됩니다. 대구 677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679번 정용인 씨가 아버지 정원봉 씨 그리고 작은아버지 정춘봉 정구봉 씨를 찾습니다. 형 정기인 남동생 정대인 형 정허인 사촌형 정서인 씨도 찾습니다. 경기도 개풍군 봉동면 지금리에서 살다가 일사 후퇴 시 혼자 월남을 했다고 합니다. 대구 679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680번 딸 고춘자 씨가 어머니 박선희 씨를 찾습니다. 아버지 고한기 씨는 3년 전에 사망을 하셨고 당시 선원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친정은 부산 아미동 구 화장터 부근입니다. 그리고 2살 때 부산 영도 신선동에서 헤어졌고 아버지 고향은 경상남도 삼천포라고 합니다. 대구 680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684번 딸 정채숙 씨 채옥 씨가 아버지 정재식 사촌 정양자 언니 정순자 씨를 찾습니다. 고향은 전남 여수 목포에서 서로 헤어졌고 수원에 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큰언니는 나주에 살고 있고 작은언니는 광주에 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구 684번이었습니다. 네, 대구 692번 김태선 씨는 형 김태일 씨, 태길 씨, 조카 관순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함흥에서 가족과 이별하셨습니다. 대구 692번입니다. 대구 691번 홍용찬 씨, 동생 성찬 씨, 문찬 씨 찾습니다. 황해도 곡산군 곡산면 송항리 송항동이 본적이시고 6.25 때 동생들이 먼저 월남하셨다고 합니다. 대구 691번입니다. 대구 690번 송국철 씨는 아버님 송군필 씨 혹은 영복 씨라고 하셨고 어머니 신순여 씨, 동생 철범 씨, 정환이 정순이 국경 씨 찾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이포리 대장동이 고향이신데 1947년 혼자 월남하셨습니다. 대구 690번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을 확실히 아시고 번호를 또 확실히 기억을 해두셨다가 전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광주로 연결하겠습니다. 광주 방송국 나와주세요. 네, 광주입니다. 광주 292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앉아계세요. 차작은 애기씨 차봉환씨가 언니 차박리씨 찾고 있습니다. 광주시 백운동 태생으로 6.25 남침 전 서울 간 뒤 소식이 없는데 차박리씨 아들 이름이 데스 귀가 어둡다고 합니다. 광주 292번이었습니다. 광주 296번 큰형 김재성씨 작은형 전바우씨가 남동생 김상봉씨를 찾고 있습니다. 강진군 평행문 성동리에서 담배가게를 경영했고 어머니와 6살 때 함께 만주로 가서 만주 회령경찰서 보육원에 맡긴 뒤 소식이 끊겼는데 지금 나와 계시는 분은 김재성씨 형수입니다. 이 형수가 업고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머리 뒤에 흉터가 있습니다. 광주 296번이었습니다. 광주 302번입니다. 노경복씨가 아버지 노명수씨 어머니 유희옥씨 동생 노종래 웅래 찾고 있습니다. 충남 서천군 기산면 내신살리가 본적으로 헤어질 당시 본인은 군 복무 중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종래는 7살, 웅래 5살, 아버지 별세로 외할머니가 양자로 입영시켰습니다. 광주 302번이었습니다. 광주 318번입니다. 강종수 씨가 누나 강딸매기 매형 최모혁 일본명 후쿠다 외조카 사다꼬를 찾고 있습니다. 순천시 매곡동 박남봉에서 살다가 9살 때 일본 아마주쿠 오미야에 가서 17살에 결혼했고 미국 들어갔어요. 엄마 여기 계세요. 청소 얼마나 고생했어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여기 의자 앉으세요. 지금 KBS 본관 공개홀에서 또 한 가족이 만나셨는데요. 형수하고 지금 손을 붙잡으셨는데 시동생을 만나셨나 보죠? 네, 시동생. 네, 그렇습니다. 네. 목이 벼서 뭐 말하고 못하겠어요. 형수 언젠가 저 작은 형님이 전라도에서 돌아가셨는데 누구라 그러더라고 김포에서 형수를 봤다고 그러더라고만 그래가지고 그 말 한마디밖에 들은 게 없어. 자, 그래서 괴로웠어요. 그러지 않아도 그냥 아버지 사진이 돌아가신 지 9년 되셨어. 그래
돌아가셨어? 이제 나 하나 남았구나 이제. 아버지랑 똑같아요 삼촌은. 이제라도 그냥 동생들을 찾지 못해. 나 TV 나온 거 보고 아버지 아버지를 다시 본 것만 같아. 아버지 얘는 알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버지 항상 삼촌을 얘기만 하셨어. 그래. 정말 고맙다 이렇게 살아있었으니까. 쟤는 자부예요. 그래요? 얘는 다 손주고 얘가 큰애고. 이리 와봐라 할아버지.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신데. 네 여러분 너무 저 저희들도 지금 감격해서 박수를 못 쳐드렸는데요. 축하의 박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 지금 조카분이 그냥 아버님 생각도 하시면서 9년 전에 세상 뜨신 아버님 생각하시면서 작은 아버님 화면에 비친 얼굴 보이니까 꼭 아버님 생각이 나셨다고 말씀하시는 동안 저도 그냥 눈물이 나서 더 여쭤보지 못했는데요. 지금 저 작은 아버님 말씀이 이제 나 혼자구나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형제가 그러니까 언제 헤어지신 거예요? 아버지가 6대 독신인데 아들 3형제의 막내. 선친께서요. 네. 다 돌아가시고 이제 나 하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선친께서도 6대 독자이셨는데 지금 저 형수님께서 갖고 계신 지금 지니고 계신 큰 형님께서는 네. 9년 전에 세상을 뜨셨다고 네. 하셨고요. 다른 형제분들도 전부 어떻게. 작은 형님은 전라도 피난 나가서 만났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삼촌이 저기 군인 나가가지고서는 그래. 하신 분이구나. 저기 뭐야 군인을 나가셨는데 편지 봉투를 못 가지고 나와가지고 소식을 못 했잖아요. 피해단 나가가지고서는. 편지 봉투를 가지고 왔으면은 서로 연락이 됐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급하게 나오면서 편지 봉투를 못 가져 나왔대. 항상 원을 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맨날 술만 잡고 다니겠어요. 군대 나와가지고 경비대시 때 군대 나와가지고 금방 6.25 사변이 났어요. 그 옹진 전투 나고 이러면서 그러고는 가질 못했죠. 고향을 아주 몰랐죠. 그 전라도 피난 나가 있는 양반도 노상에서 이렇게 댕기다가 만났댔어요. 그냥. 아유 삼촌 좀 만났으면 좋겠다. 좋겠다 그러니까는 쟤네들은 그러는 거야. 삼촌 얼굴도 모르죠. 그러니까 아유 뭐 조카 자식 우리를 아버지도 없는 조카 자식은 찾아보셔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남보다 낫지. 아버지 같으면은 조카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다. 이 아버지가 참 인정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조카 자식으로 생각지 않을 테니까 저게 네. 그래 이제 시명 신청은 해놨어요. 네. 그랬는데 아 오늘 자다가 보니까는 이제 자는 졸려서 죽겠어. 그래서 나는 좀 한잠을 자고 얘네들은 텔레비를 보고 있다가 에이 자자 불을 끄고 이제 이 시동생이 네네. 저기 부산서 쌀장소로 하신다는 건 소리를 들었어요. 그 전에 아,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소식은 들으셨는데도 네, 계속 못 만나셨었군요. 네. 생활이 곤란하다고 네. 저 이쪽에 보니까. 잠깐 나오세요. 조카 되시는 분. 그러니까 막내 아드님이세요? 네. 조금 일어서 보세요. 가장 그 저 지금 작은 아버님 얼싸안고 가장 정겹게 정답게 눈물 흘리셨는데요. 아버님께서 생전에 작은 아버님 말씀 많이 하셨었나 보죠? 예,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시고 아버님을 저를 아버님이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더 아버님을 잊지를 못했는데 아까 텔레비에 나왔을 때 얼뜻 보는데 옛 아버님 모습이 그대로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남발을 확인해 보고 아버님 그 성함이 나와갖고 전화를 확인해 본 결과 맞아갖고 바로 왔어요. 우리 막내 아드님 되시는 분은 전후 세대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 이산 가족을 찾는 이런 방송을 쭉 보시면서요. 또 이제 막상 본인이 상봉 가족이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제가 군에 근무할 때도 최전방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는 이런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비극이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후 세대가 더 열심히 국력을 신장한다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저 아버님께서 이미 세상을 뜨셨지만 그래도 작은 아버님을 아버님처럼 모시고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즐겁게 생활을 하셔야 되겠죠. 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뭐 저기 네 친필도 들고 나오셨는데 계속 확인하시면서요 말씀들 나누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저 광주방송 계속해서 네. 소개를 해주시죠. 318번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종수 씨가 누나 강딸매기 씨, 매형 최모혁 씨, 외조카 사다코 찾고 있습니다. 순천시 매곡동 박남봉에서 살다가 9살 때 일본 아마주쿠 오미야에 가서 17살에 결혼을 했는데 해방 전 대구에서 사할린 간다고 한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지금 그 사진하고 신문 가져오셨는데 신문은 그 소화 10년에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수제 형제로서 소개된 그 내용이고 사진은 그 누나 또 매형 사진입니다. 광교 318번이었습니다. 광교 330번입니다. 백기윤재 씨가 동생 남동생 백소자 씨 찾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광산군 지산면 대출리가 고향으로 동생이 17살 때 고향에서 일본으로 징용을 가서 그 후에 서신은 왔었는데 6.25 남침이 일어나서 행방불명됐는데 동생 얼굴에 혹이 있어서 별명이 혹보라고 합니다. 광교 330번이었습니다. 광교 334번입니다. 상형식 씨, 상묘식 씨가 형 상태식 씨, 상한식 씨, 사촌 상후군을 찾고 있습니다. 경기도 개풍군 봉동면 지금리가 고향으로 일사 후퇴 때 고향에서 헤어졌습니다. 광교 334번이었습니다. 광교 335번입니다. 홍명선 씨가 부모 형제를 찾는데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서울 동대문이 고향이고 6.25 남친 당시 할머니 댁에 가다가 폭격으로 헤어졌다고 합니다. 특징은 오른쪽 겨드랑이에 총상을 입은 흉터가 있는데 이 부모님이 이걸 안다고 합니다. 일사 후퇴 때 서울에서 헤어졌습니다. 광교 335번이었습니다. 광교 336번입니다. 배정자 씨가 아버지 배종술 씨, 어머니 이름 알 수 없습니다. 동생 배춘자 씨 찾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순창군 인계면 마흘리가 고향으로 6.25 당시에 큰집 할아버지에게 맡게 두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여동생은 서울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뒤에 논산훈련소에서 세상을 뜨셨습니다. 광교 336번이었습니다. 광교 337번입니다. 남동생 한수열 씨가 누님 한금례 씨, 매형 김질석 씨 찾고 있습니다. 황해도 옹진군 순이도가 당시 거주를 했었는데 고향은 전남 곡성군 견면 현정리 125번지라고 합니다. 8.15 이듬해 봄에 누나 부모, 남동생 달봉과 같이 고향으로 이사하면서 황해도 벽성군 해남면 삼봉리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광교 337번이었습니다. 광교 339번입니다. 박금순 씨가 언니 박수님 씨 찾고 있습니다. 6.25 후 고향에서 헤어졌는데 본 적이 전라북도 순창군 북흥면 동설이라고 합니다. 광교 339번이었습니다. 광교 348번입니다. 이선혜 씨가 어머님 임귀님 씨, 언니 이신례 씨, 동생 이은채 씨, 이희래 씨를 찾고 있습니다. 아, 광산군 대천면 고향에서 6.25 남침 때 남광주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아, 여동생이 귀에 작은 사마귀가 있다고 합니다. 광주 348번이었습니다. 광주 346번입니다. 조정기 씨가 동생 조정복 씨를 찾고 있습니다. 아, 본적이 나주군 노안면 용산이고요. 목포에서 7살 때 아버지가 여관으로 데려가서 양아들로 보낸 후 소식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광주 346번이었습니다. 광주 344번입니다. 문석주 씨가 연령을 알 수 없는 부모님, 성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생 문덕주 씨를 찾고 있습니다. 문석주 씨가 5살이나 6살 때 부모님의 서울 역전지 친척집에 맡기셨는데요. 어머님은 구멍가게를 경영을 하셨고요. 동생 문덕주가 있었는데 대전에서 이 문덕주 씨를 찾는 방송이 있었다고 합니다. 광주 344번이었습니다. 광주 343번입니다. 박상렬 씨가 상국 씨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아버지 박종대 씨를 찾고 있습니다. 박종대 씨의 고향은 완도군 구내면 삼두리. 해방 전 일본 징병으로 3살 때 헤어졌다고 합니다. 어머님 김남심 씨는 살아계시다고 합니다. 343번이었습니다. 광주 340번입니다. 아, 장금례 씨, 일명 쌀레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이기섭 씨가 딸 이공순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은순 씨라고도 불리웁니다. 아, 본적지 광주시 양동에서 엿기름 공장을 경영하다가 6.25 때 서울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광주 340번이었습니다. 광주 314번입니다. 앉아주세요. 최복동 씨가 어머니 박영순 씨의 동생 최복련 씨, 영희 씨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리고 이모 박애순 씨를 찾고 있습니다. 나주군 다시면 가온리가 고향으로 6.25 때 나주역에서 동생이 어머니를 찾겠다고 나간 후 소식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동생의 나이가 8살이었다고 합니다. 광주 314번이었습니다. 광주 353번입니다. 아, 김인형 씨, 김봉익 씨가 매형 안택삼 씨, 누님 김내재 씨, 조카 안정숙 씨, 김봉희 씨를 찾고 있습니다. 황해도 신천군 신풍리 237번지가 고향이고 일사 후퇴 때 사리원에서 헤어졌습니다. 형 김수형 씨는 안락에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광주 353번이었습니다. 광주 397번입니다. 정용득 씨가 동생 정용기 씨, 정공예 씨를 찾고 있습니다.
본적이 남원군 운봉면 용산리로 일본으로 징용간 뒤 헤어졌는데요. 해방 후 부안 백산면 구야리에서 소식이 잠깐 있었다고 합니다. 광주 397번이었습니다. 광주 362번입니다. 이월성 씨가 언니 이기심 씨를 찾고 있습니다. 본적이 함평군 나산면 삼충리 학교 앞으로 일제 침략 때 송정리로 출가 후에 어머니와 이섭섭 언니 그리고 이수복 동생과 같이 남양군도에 다녀와 보니 만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팔뚝에 그 된 흉터가 있다고 하는군요. 광주 362번이었습니다. 광주 299번입니다. 강금용 씨가 고모 강오순 씨, 누나 이광림 씨, 사촌동생 이광순 씨를 찾고 있습니다. 나주군 남평면 6.25 남침 후 목포에서 살다가 고아가 되자 고모가 전대 농대 교수집에 맡겼다고 합니다. 옛 고모집이 무한 군수집 앞 그리고 고숙이 침수를 했다고 하는군요. 광주 299번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광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KBS 강릉 방송국 연결하겠습니다. 강릉 나와주세요. 네, 강릉입니다. 강릉은 7481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삼석 씨가 형 박창석 씨, 동생 박부엉녀, 외삼촌 최방식 씨를 찾고 있습니다. 고향은 함경남도 함주군 주서면 풍남리 작순인데요. 그 어제도에서 군 입대 시 이별했습니다. 부산 역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봤다는 친구가 있습니다. 강릉 7481번이었습니다. 7482번 정양기 씨가 어머니 김 씨, 남동생 정기호 씨를 찾고 있습니다. 고향은 강릉 금학동인데요. 어머님이 아버님을 찾아서 남동생 데리고 떠난 후 소식이 없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동일 약방을 경영했습니다. 강릉 7482번이었습니다. 7486번 이창교 씨가 삼촌 이정영 씨, 필연 씨, 사촌 동생 창근 씨, 창부 씨, 이창식 씨, 사촌 여동생 이경자 씨를 찾고 있습니다. 고향은 함경남도 함주군 신상리인데요. 6.25 직후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헤어졌습니다. 강릉 7486번이었습니다. 7488번 김봉희 씨가 큰형 정회 씨, 김정회 씨, 김철회 씨, 김진회 씨를 찾고 있습니다. 고향은 함경남도 해산진 우릉면 중평리인데 6.25 때 함경북도 성진 씨 연오리에서 헤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부산에서 방송에 나갔다고 합니다. 강릉 7488번이었습니다. 7489번 동생 김명철 씨가 누님 김보패 씨, 매형 옥가다, 조카 정일 씨를 찾고 있습니다. 고향은 평북 정주입니다. 매형과 누님은 평북 대관에 살았으며 매형은 철도국 선로반으로 근무했습니다. 8.15 직후 수원으로 월남했는데 아버지는 삭주 온천 선로반장 수장으로 복무했습니다. 강릉 7489번이었습니다. 7490번 이순기 씨가 누님 이름을 모르고 조카 정창림 씨, 조카 정창준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원산시 신풍리 공설스키장 앞이 고향인데 일사후퇴 시 영등포 15통에서 누님과 헤어졌습니다. 다시 납치되었다가 월남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강릉 7490번이었습니다. 7491번 김명호 씨가 오빠 김문호 씨, 도노 씨, 언니 원호 씨를 찾고 있습니다. 고향은 함경남도 여흥군 덕흥면 작동리인데 8.15 직후 아버지 김면아 씨, 어머니 현순녀 씨와 먼저 월남을 했는데 세 식구가 먼저 나가면 뒤따라온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5일 전라도에서 라디오로 방송이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강릉 7491번이었습니다. 7492번 박순녀 씨가 동생 박순종 씨, 순옥 씨, 친정아버지 박흥극 씨를 찾고 있습니다. 고향은 원산인데 6.25 피난 때 형부 김성문 씨와 언니와 함께 월남해서 주문진에서 정길 씨, 영길 씨 없고 헤어졌습니다. 동생 박순종 씨는 배에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강릉 7492번이었습니다. 7493번 박순희 씨가 아버지 박봉선 씨, 남동생 박태기 씨, 여동생 박정순 씨, 언니 정숙 씨를 찾고 있습니다. 고향은 서울 망울인데 망울에 살다가 8.15 직후 강릉으로 이사 온 후 소식이 없습니다. 남동생은 전라도 나주에 산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강릉 7493번이었습니다. 7494번 함진호 씨가 여동생 함춘희 씨를 찾고 있습니다. 명주군 구정면 삼분리가 고향인데 고향에서 학교 다니다가 친외가 할머니가 양딸로 보낸다고 데려간 다음에 소식이 없습니다. 주문진 축광에 살았다는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7494번 강릉이었습니다. 다음 7495번 박순아 씨가 시동생 김진자 씨를 찾고 있는데 고향은 모르고 있습니다. 1949년 입대해서 복무 중 6.25 때 행방불명됐습니다. 그때 당시 한강다리 부근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릉 7495번이었습니다. 7496번 형 김성빈 씨가 동생 김사빈 씨, 사촌 여동생 김궁빈 씨를 찾고 있습니다. 평남 강동군 승호읍 대성리 환경동의 고향인데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미군과 같이 종군 기자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강릉 7496번이었습니다. 7497번 김옥춘 씨가 딸 김분여 씨를 찾고 있습니다. 강원도 화장면이 고향인데 삼척에서 살다가 묵으러 와서 행방불명됐습니다. 강릉 7497번이었습니다. 7498번 김봉래 씨가 형부 차두환 씨, 언니 김봉아 씨, 조카 차문보 씨, 문일 씨, 외삼촌 차인호 씨, 사촌 오빠 차도마 씨, 동상 차경패 씨를 찾고 있습니다. 평양시 대동군이 고향인데 인제군 기린면 기린에서 살다가 경기도 여주로 이사 간 다음 소식이 없습니다. 강릉 7498번이었습니다. 7502번 강경진 씨가 아버지 강인수 씨, 어머니 하야금 씨, 형님 강경희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명천군 하고면 화평리 옥고촌이 고향인데 누님은 8.15 이후 먼저 월남해서 본인은 일사 후퇴 때 월남한 다음에 소식이 없습니다. 강릉 7502번이었습니다. 7503번 홍교석 씨가 아버지 홍병희 씨, 오빠 홍동섭 씨, 언니 홍순애 씨, 옥순 씨, 순희 씨, 옥선 씨, 태섭 씨를 찾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새엠밭이 고향인데 원주 수용소에서 홍천군 내천면에서 있다가 소식이 없습니다. 강릉 7503번이었습니다. 7504번 김광희 씨가 아버지 김찬규 씨, 어머니 이남옥 씨, 큰형 김광수 씨, 광조 씨, 여동생 광진 씨, 남동생 광흥 씨, 광성 씨를 찾고 있습니다. 평북 벽동군 고나면 고나동이 고향인데 일사 후퇴 때 피난 나오다 신의주에서 국군 노무자로 간 다음 소식이 없습니다. 강릉 7504번이었습니다. 7506번 이익근 씨가 조카 이준보 씨와 딸 이금녀 씨를 찾고 있습니다. 평북 철산군 참면 장덕동 산누가 고향인데 유교 당시 피난길에 헤어졌습니다. 강릉 7506번이었습니다. 7507번 김윤학 씨가 아버지 김만석 씨, 어머니 이명옥 씨를 찾고 있습니다. 평남 중화군 용현면 소신리가 고향인데 일사 후퇴 때 중화에서 헤어졌습니다. 어머님은 곱슬머리고 아버님은 씨름을 잘 하셨다고 합니다. 강릉 7507번이었습니다. 7510번 최옥단 씨가 동생 최재호 씨, 언니 최옥순 씨, 시숙 김봉댁 씨를 찾고 있습니다. 최재호 씨는 6.25 때 치안대 근무하셨습니다. 10년 전에 봤다는 소식이 있는데 언니는 해방 후 헤어졌습니다. 강릉 7510번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릉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강릉에서 찾으시는 분이 서울에 계실지 모르고요. 또 서울에서 찾으시는 분이 전주에 계실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방송국에 계신 분들도 계속해서 텔레비전 화면을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는 KBS 전주 방송국 연결하겠습니다. 전주 나와주세요. 네, 여기 전주입니다. 전주 304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옥김 씨가 동생 정필남 씨, 동생의 남편 김창문, 조카 김태열 씨를 찾습니다. 6.25 이전에 남원 보절면에 살았고 그 후에 장수군 계남면에서 만난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전주 302번 박기수 씨가 형제분들을 찾습니다. 박재수, 둔빈, 둔재, 둔보 씨를 찾습니다. 그리고 철수, 고수, 순녀, 복녀 씨도 찾고요. 6.25 당시 피난 도중에 배가 없어서 임진강을 알몸으로 건넜고 서울 비난민 수용소에서 헤어졌습니다. 고향은 황해도 수안군 대오면 낙현리. 전주 310번 이행병 씨가 매형 허창삼 씨, 생질 허춘자, 허일권 씨를 찾습니다. 6.25 때 서울 청량리에서 살았고 춘자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고향은 김제. 전주 308번 박양식 씨가 아버지 박근철 씨, 숙부 승대 씨, 동생 흥서 씨, 또 여동생 두 분을 찾고 있습니다. 8.15 이전에 조부모가 일본에 계셨고 아버지가 아오지에서 징용을 다녀온 뒤에 가족 모두 일본에 가려 했습니다. 본인은 아오지에서 결혼을 했고 부모님은 만주로 가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주 398번 김동식 씨가 사촌동생 김수웅 광자, 미자 경자, 조카 주영 씨를 찾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태평여관을 하다가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해방 후 일본 나고야에서 부안으로 와가지고 6.25 때 가족이 학살을 당했고 이후에 소식이 두절됐습니다. 전주 364번 최인여 씨가 아들 주영순 씨, 영춘 씨를 찾습니다.
6.25 때 순창군 구림면 방화리에서 헤어졌는데 영순 씨는 손 등과 턱 밑에 점이 있고 영춘 씨는 옆구리와 눈 위에 흉터가 있습니다. 전주 352번 최학수 씨가 여동생 최학순 씨를 찾습니다. 아버님 성함은 최창근 씨, 어머님은 최양순 씨입니다. 고향은 강원도 철원군 신서면 대광리. 일사 후퇴 때 본인은 신갈리 고아원으로 가고 동생은 당숙모와 피난 나오다가 서울 어느 고아원에 보냈다고 합니다. 다음에 전주 210번 송정호 씨가 동생 송인호 씨를 찾습니다. 해방 이후에 함남 서광사에서 점심 식사 후 1년 더 있다 온다고 한 뒤에 소식이 없습니다. 전주 205번 안재헌 씨가 숙부 안병남 씨, 누나 안보비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용호도에서 헤어졌고 숙부의 별명은 오째 삼촌이었습니다. 매형의 이름은 방세원 씨입니다. 전주 250번 양수열 씨, 일명 순덕 씨가 아버지 한재록 씨, 딸 숙자 씨를 찾습니다. 8.15 후 장수 기남 한거리에서 5개월 거주, 부친이 숙자를 데리고 간 뒤 소식이 없습니다. 고향은 함흥 응남. 전주 267번 이봉순 씨가 형제 이월산 상호 씨를 찾습니다. 해방 후 만주에서 김재록 귀향, 소식을 들으니 월산은 산내에서 신임실로 이사를 했고 둘째 오빠는 일본으로 갔다고 합니다. 전주 295번 황숙희 씨가 딸 한정순 씨를 찾습니다. 6.25 이후 전주에 사는 이태근 씨 댁으로 수양딸로 보냈고 머리 가마에 흉이 있습니다. 고향은 장수군 번안면 원상리입니다. 전주 286번 박용희 씨가 어머니 최분임 씨, 동생 박용복, 용보, 용선 씨를 찾는데 해방 후 황해도에서 출가할 때 동생이 자전거로 정거장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고향은 황해도 연백 자양리입니다. 전주 321번 이성만 씨가 아버지 이조웅 씨, 어머니 김화순 씨와 형제간들을 찾습니다. 고향은 황해도 장현 대구. 6.25 때 월남했으나 소식이 없습니다. 밀타작을 하다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전주 233번 김근택 씨가 아버지 김익룡 씨, 숙부 김익환, 누나 김특실, 동생 옥실, 금실, 효실, 성실 씨를 찾습니다. 고향은 황해도 곡산이고 6.25 이후에 헤어졌습니다. 전주 231번 조말련 씨가 여동생 만옥 씨와 외삼촌 원식 씨, 원일 씨를 찾습니다. 누나는 장확실, 보배, 외촌 명산 씨. 6.25 이전에 해방 후에 헤어졌습니다. 본인은 혼자 월남했다고 합니다. 고향은 평남 평원군. 전주 228번 최선남 선예 씨가 어머니 문귀래 씨, 남동생 최금산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때 어머니가 동생과 정읍 외갓집에 갔다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전주 227번 김석범 씨가 동생 김석균 씨를 찾습니다. 학교에 다니다 강제로 인민군에 끌려갔습니다. 6.25 후 반공 포로로 거제도 수용소에 수용된 일이 있습니다. 전주 226번 방산천 씨가 언니 방선규, 온규, 조카 손백문, 이송자 씨를 찾습니다. 선규 씨는 과수원을 운영했고 형부가 해주 형무소에 수감된 후 수교로 간 뒤에 소식을 모릅니다. 온규 씨는 진남포 철도국에 근무했고 6.25 때 피난 후 소식이 없습니다. 고향은 황해도 송화 천동입니다. 전주 225번 김병숙 씨가 올케 언니 허순탄 씨, 조카 김정수 씨를 찾습니다. 언니와 조카는 6.25 때 월남 중 충북 매포에서 헤어졌고 오빠 3명은 피난 나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고향은 평북 팔원면 용산리. 전주 224번 이업분 씨가 딸 배남옥 씨를 전주 찾습니다. 전주 방송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에 다시 또 연결을 해서 한 분 한 분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지요. 이제 서울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세히 잘 보시고 확인 전화 주실 때는 전화 783국에 6781번, 783국에 6781번 하고요. 783국에 5592번, 5592번 전화로 확인을 하시면은요. 16대 전화로 바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럼 서울 공개홀에 김상준 아나운서 한 분 한 분 소개해 주세요. 네. 14,280번입니다. 돈종실 씨, 의환 씨가 돈종로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돈종호 씨 찾습니다. 6.25 이듬해 충북 단양에 오셨다가 소식이 없고 돈종로 씨는 전라북도 이리시에 산다고 들었다고요. 평남 대동군 대보면 안정리가 고향. 14,280번이었습니다. 14,266번 오순섭 씨가 형 복동 씨, 기섭 씨. 8.15 해방 후 원산에서 헤어졌습니다. 고향은 원산. 14,266번이었습니다. 14,265번 황창규 씨, 경남 창원군 대산면 가술리가 고향. 동생 황기분 씨, 어머니 곽소선 씨, 작은선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가정불화로 헤어졌고 해방 직후 아버지가 가술 양조장에 근무했고 발은 쪽 무릎이 아파서 오래도록 고생하셨다고요.
14,265번이었습니다. 14,261번 박매물 씨, 황해도 용대동네 선지표가 고향 사촌오빠 박용익 씨, 8.15 해방 후 황해도 연백증산에 사는 작은아버지와 사촌오빠와 헤어졌다고요. 14,261번이었습니다. 14,257번 곽창현 씨, 황해도 연백군 원정면 금성리가 고향 유정황 씨 찾습니다. 강화군 교동면 무항리에서 일사호태 때 헤어졌습니다. 14,257번입니다. 14,254번 전도화 씨, 강원도 평강군 도래문리가 고향 언니 전명화 씨, 월남호 행방불명됐고 아버지 성함은 전장식, 형부 이순구 조카 이승훈, 형부의 얼굴에 마마자국이 있다고요. 14,254번이었습니다. 14,253번 이종실 씨, 평남 해산이 고향 동생 종복 씨, 영일 씨, 6.25 때 거제도 피난민 때 월남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4,253번이었습니다. 14,021번 유혜임 씨, 오빠 혜인 씨, 조카 두형 정자, 외사촌 동생 이경주, 58년 전 오빠가 일본으로 떠난 후에 본인이 죽산으로 출가 후에 소식이 두절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경남 산천군 단성면이 고향 14,021번이었습니다. 14,234번 안주례 씨, 강원도 철원군 어운면이 고향 동생 안주여 씨 찾습니다. 6.25 때 대전으로 가서 전주 초포면 장자동에서 만난 후에 헤어졌고 그 후 서울에 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4,234번이었습니다. 14,233번 신상균 씨, 경기도 장단군 장도면이 고향 아버지 신거복, 어머니 백무희, 형 신명균, 동생 신의균, 영등포구 당산동 외삼촌 백영희 씨 집에 같이 살다가 6.25 10월 중에 헤어졌습니다. 상균 씨는 의영군으로 끌려간 후에 탈출하셨다고요. 14,233번이었습니다. 14,267번 이강우 씨, 경기도 장단군 대남면 가곡리가 고향 형 이강주, 누님 복임 씨, 동생 강선 씨 모두 6.25 사변으로 헤어졌습니다. 14,267번이었습니다. 14,270번 오동환 씨, 황해도 벽성군 가좌면 옥정리가 고향 여동생 오구만 씨, 남동생 오순환 씨, 6.25 당시 옹진에서 헤어졌습니다. 14,270번이었습니다. 14,277번 한종배 씨, 강원도 횡성군 횡성면 가람리가 고향 동생 용환 씨 찾습니다. 아명은 한문배라고요. 6.25 때 큰 집에 있다가 남산 절로 양자로 갔습니다. 4살이나 5살 가량 때 돼서 헤어졌습니다. 14,277번이었습니다. 14,278번 박동조 씨, 박용려 씨가 사촌 동생 박동섭 관제 씨, 관제 씨는 6.25 당시 청단 경찰서에 근무 중 후퇴했고 동섭은 일사호태 때 용매도에서 51년 7월 아구리선을 타고 거제도로 갔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경기도 연백군 용도면 청계리 개나리가 고향 14,278번이었습니다. 14,246번 조화자 씨, 경기도 부천군 부천시가 고향 동생 조은자 수자 씨, 조은자 씨는 인천 김영사 댁에 양녀로 간 후에 6.25 사변까지 살다가 소식이 없습니다. 조수자 씨는 인천 뾰족성당 수녀님이 고아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14,246번이었습니다. 14,252번 안승복 씨가 아버지 안창호 씨, 외삼촌 임윤재 순재 씨 6.25 전 인민군에 끌려간 후에 강원도 분년 해산리 아래돌미에서 6.25 때 헤어졌습니다. 강원도 평강 복비에서 근무하셨다고요. 거제도 보로수용소에서 본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14,252번입니다. 14,272번 조성건 씨가 누님 조성준 씨, 형님 조성만 씨, 동생 조성찬 씨 찾습니다. 6.25 직후 대방동 영화원에서 동생 성찬이와 헤어졌고 성찬